연속 득점 6점 마무리가 잘 되면서 또 그렇죠. 마르테네 선수가 우선 아주 좋은 출발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웰뱅 톱 랭킹도 마르티네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남은 그렇죠. 세트를 지켜보시죠. 자, 이제 2세트는 마르티네스와 이상철 선수, 마르티네스의 성공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에 또 저희가 향방을 한번 지켜보면서 네. 자, 마르테네 선수가 웰뱅 톱 에버리지 이름을 올릴지 한번 지켜보는 또 세트가 되겠네요. 자, 뒤돌리기. 네, 이상철 선수와 마찬가지. 네, 시도죠. 키스. 2세트도 초구는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르테 선수는 조금 얇은 두께로 또 공략이 되다 보니까, 네. 목적 구간에 쿠너스. 키스가 났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이상철 선수의 1이닝.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괜찮은 기회였는데 놓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올라오는 각도가 상당히 좀 커지면서 진행이 됐는데, 저런 부분도 미세한 이제 속도 차이로 약간씩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도를 잘 만들어내면서 득점. 없는 각도를, 네. 그렇죠. 바나나 샷으로, 네. 휘어지는 진행이 되고,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단 당점에서 원쿠션 이후에 하단이 이렇게 지금처럼 백스핀이 작용이 돼야만 각도 형성이 되죠. 이번에도 첫 득점은 마르티네스가 먼저 만들었고요. 뱅크샷을 노립니다. 네. 자, 코너 쪽을 돌려내면 포쿠션 각도. 아하, 네. 오히려 좀긴 각도가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뱅크샷 놓치면서 한 점만 득점하겠습니다. 좋은 찬스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자, 이상철 선수가 또 뱅크샷 노려볼 수 있는 배치가 나왔죠. 자, 아래쪽 공간으로 원뱅크 넣어치기. 아, 그냥 더블 쿠션이네요. 아하. 이제 더 확실한 득점으로 지금처럼 더블 쿠션을 시도할 수 있는데, 또이 공을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것보다 좀 틈이 좀 좁았나요? 연속 공타를 기록하겠고요. 처음에는 사실 원뱅크를 보다가 또 저렇게 마지막에 선택을 바꾸다 보니까 또 나오는 실수가 있었고요. 어허, 하하. 자, 네. 키스 이후에 득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이렇게 추가 득점 성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 키스를 완벽하게 빼냈더니, 마지막 득점 전에 이렇게 또 만나는 키스. 그렇지만 뭐, 득점을, 진행이 되는 것까지는 큰 지장이 없었고, 어허. 지금 득점이 되지 않았죠. 네.
아, 뭔가 좀 아쉬운 공략이었는데요. 최대 각으로 뽑아내는 되돌아오는 각도를 시도를 해봤나? 아, 충분히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너 쪽보다는 조금 더 앞쪽을 첫 번째 쿠션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모자라는 각도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상철 선수의 뱅크샷. 뒤쪽으로. 오, 네. 좋습니다. 첫 득점을 뱅크샷으로 성공합니다. 이상철 선수는 오늘 첫 뱅크샷이죠. 네, 정확하게 뒤쪽 포크 길게 노렸죠. 네. 5 쿠션으로 득점이 됐습니다. 바로 2대2 동점이 됐고요. 내공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옆돌리기로 들어갑니다. 네. 두께와 회전량의 값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득점으로 다음 공이 정도면 뭐 포지션 플레이가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 아, 여기서 또 놓치네요. 아, 확실하게 좀 장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회였죠. 지금 같은 이제 실수들을 이상철 선수가 사실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분명히 내가 왜 실수했을까 하는 이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연습이 또 필요한데, 괜찮은 공 놓치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 섬세한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이상철 선수의 또 실수 위에 이런 득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가 사실 뭐 아직 시작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작 부분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경기가 끝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면 상대 선수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3대3 동점. 살짝 끌어주면서. 네. 뒤돌려치기 들어갑니다. 네. 연속 2점. 일목적구를 먼저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내공이 진행이 되는 득점이죠. 너무 편하게 시도를 하면 그대로 또 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각에서 살짝 뒤쪽으로 각도를 만들어주는 게좀더 좋습니다. 아, 자, 뱅크샷으로 시도를 합니다. 지금같이 노렸을 때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 상당히 뭐 좋은 시도지만, 마르테 선수가 우선 또 1득점으로 갈 수도 있었던 배치에서 또 시도기 때문에 지금 같은 모습이 사실 상위권 선수들, 자기보다 좀 강한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오늘 뱅크샷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마르티네스고요. 이럴 때 이상철 선수도 득점을 해줘야죠. 네, 한점 만들어내면서 4대4.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대회전으로 잘 공략을 했고요. 앞돌리기.
네,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지금은 회전보다는 당점과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하면서 네. 각도 형성을 좀 제대로 해냈습니다. 비껴치기. 아, 섬세하게 키스네. 빼냈는데, 아, 오히려 내공이 또 이렇게 길게 나가는 진행이 됐네요. 놓치고 난 이후에 또 아쉬움이 묻어나는 이상철 선수의 표정. 회전량을 좀 많이 사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네. 되면서 투 쿠션 진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달아나지 못했고요. 투뱅크. 지금은 투뱅크 시도를 했지만 원뱅크가 되고 말았죠. 오늘 뱅크샷 시도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도 많이 약간씩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수가 네. 지금 보여집니다. 장쿠션 이후에 두 번째 쿠션이 장쿠션이 먼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네. 공이 먼저 맞은 진행이 됐죠. 한점 앞서가는 이상철 선수. 여기서 뱅크샷. 지금 뭐 길게 세워치기로 노려볼 수도 있는데, 뱅크샷. 네. 뒤쪽으로 지나갑니다. 앞서가곤 있지만 지금 확실하게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이상철 선수고요. 마르텐 선수에게 뭔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점수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빠르게. 정확하게 지금 쓰리 쿠션이냐, 포 쿠션이냐. 지금 같은 이제 구상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마르텐 선수는 딱 3로 노렸는데, 이게 짧게 빠진 거군요. 네. 마르티네스가 연속 공타를 기록했고요. 코너로. 비껴치기 이제 대회전으로 시도를 하면 사실은 이목적구 노란 공의 위치가 워낙 좋은 위치다 보니까 좀더 확률 높은 득점을 해낼 수가 있는데 우선 일목적구와 각도가 키스의 위험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스를 확실히 생각하지 않는 더블 형태로 시도를 했죠. 그렇지만 오히려 코너를 돌아나오면서 또 실수. 마르테 선수에게 이 정도면 자 충분히 득점을 할수 있는 배치가 왔고요. 네, 비껴치기로 성공합니다. 다시 5대5 동점이 됐습니다. 2세트는 두 선수 모두 지금 공격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 5대5 다시 동점이 됐고요. 마르텐 선수에게는 이번 이닝이 지금 또 중요한 이닝이 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옆돌리기가 벗어나죠. 잘 풀릴 때 놓치지 않는 배치들이 오늘은 좀
점수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날 경기력으로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한 세트는 먼저 따내긴 했지만, 전혀 마르티네스 선수의 지금 전체적인 뭐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대회전으로 잘 공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상철 선수도 조금 마찬가지인 게, 지금 폭발적인 득점이 아직 한 차례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고요. 되게 더 아하. 길게. 두께를 맞춰내는 부분까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또 넘어갈 거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 얇은 두께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길게 빠지고 맙니다. 2세트 이제 8이닝. 뒤돌려치기로 마르티네스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스트로크를 또 무기로 사용을 하면서 뒤돌리기 득점 잘 해냈습니다. 네. 다음 공은 지금은 이제 뒤돌리기는 없죠. 노란 공을 이용해서 앞돌리기와,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의 공이 노란 공이었네요. 네, 원뱅크. 지금, 네, 틈으로 진행을 시켜봤는데, 득점이 네. 됐습니다. 네. 마르티네스가 오랜만에 연속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원뱅크로. 순간적으로 마르텐 선수가, 네,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네. 네, 마르텐 선수의 공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연속 3점 기록하게 되면서 마르티네스가 2점을 지금 앞서가게 됐고요. 지금 옆돌리기를 하기에 좀 각도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비껴치기 형태로. 자, 오, 이거 정말 아쉽게 오. 놓치네요. 마지막에 네. 이렇게 서서 올라오나요? 분명히, 네, 투쿠션 쪽으로 각도가 내려가긴 했지만, 자, 살짝, 네, 빨간 공 옆으로 지나가는 진행. 지금 정도면 출발과 동시에 뭐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을 정도의 진행이 됐어요. 또 이렇게 아쉽게 또 빠져나가면서 이상철 선수. 자, 뭔가 이제 뱅크샷을 한번 또 노릴 수 있는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임아웃 요청을 하면서 지금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뱅크샷이 들어가면 바로 다시 동점이 되는데요. 대회전으로 노란 공을 노리죠. 시간 충분히 사용하면서. 대회전 뱅크샷? 와. 좋은 공략이었는데. 네, 이게 빠지네요. 두께가 맞았는데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서 지금 밀고 네. 들어갔죠. 뭐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 네. 살짝 벗어났습니다. 살짝 미소를 짓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안 맞을 수도 네. 있구나 하는, 네.
그런 미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스도 뱅크샷이던데요. 3뱅크. 오늘 뱅크샷 좋지 않습니다. 네. 선수들이 뱅크샷 보면 그날의 컨디션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대부분 뭐 경기가 잘 풀리는 선수들은 뱅크샷 득점이 너무 쉽게 나오죠. 네. 자. 오. 좋습니다. 네. 뭐 일목적구의 움직임과 내공의 네. 움직임이 마지막까지 뭐 볼 수밖에 없었던 진행. 자, 계속해서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있기 때문에, 네. 기스의 위험이 있었지만, 득점.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살짝 키스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횡단을 시도했는데 네. 공이 먼저 맞지 않고 쿠션이 먼저 맞았어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네. 내공이 크게 돌아 나오는 진행이 됐죠. 흡사 뭐 걸어치기가 된 것처럼 그렇군요. 네. 강한 스피드로 시도를 하다가 나오는 또 두께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2세트 아직까지 팽팽합니다. 한 점 차. 네, 아슬아슬하게 네. 키스가 빠졌죠. 저는 자, 내공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일목적구의 두께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 네. 아, 이렇게 바로 완벽하게 옆으로 또 빼내고 내공의 각도. 아, 진행이 잘 됐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 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게 되면 네. 내공 컨트롤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뭐 예민한 공을 하나 성공을 시켰고 그리고 점수 네. 계속 이어갑니다. 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또 마르텐 선수가 네, 앞서가는 진행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2세트까지 내주게 되면 이상철 선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옆돌리기. 네. 3점. 연속 3점. 이번에는 빠른 공격이 또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이 잘 됐고요. 하얀 공 선택으로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키면 길게 5 쿠션. 네. 지금처럼 또. 네. 긴 쪽으로 득점.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좋습니다. 상황. 완벽하게 시도를 하고 또 득점까지 연결이 잘 됐네요. 자, 주춤하다가 이렇게 다시 마르티네스가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배치는 이 정도라면 괜찮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옆돌리기 오른쪽 왼쪽 다 그렇죠. 있는 여러 배치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파이브 쿠션. 네, 이번에도 강력한 힘으로 힘을 사용하는 선택을 좋아하네요. 네. 네. 네, 들어갑니다. 연속 5점. 방금 뭔가 이렇게 물어보신 힘을 사용하는 게 네. 오히려 뭔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지금 이런 스피드 사용을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워낙 더 쉽게 하고 잘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공격들이 마르티네스 선수의 또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될 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신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렇죠. 경기를 하는 게 우선 좋습니다. 나머지 2점입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5 쿠션. 아, 네. 아, 이렇게 또 후반에 장타를 만들어내는데요. 네. 자, 1세트도 마지막 6점으로 마무리했던 마르티네스인데요. 확실히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PBA 무대에서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경기가 뭔가 두 선수 간 팽팽하게 이어지다가도 한순간이죠. 지금 같은 한순간에 이렇게 확실하게 세트를 잡아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이상철 선수에게도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보였는데요. 타임아웃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하얀 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오, 지금 움직임이 네. 오, 빨간 공이 방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행운의 득점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진로가 네, 만들어졌었습니다. 한 점을 남겨두고 들어갑니다. 순간적인 또 집중력을 한번 보여줬고요. 네. 장타가 필요한 이상철 선수인데요. 마르티네스 선수 참 몰입할 때 보면 무섭죠. 네. 상당히 얼굴도 많이 상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 한 점. 첫 득점 우선 손쉽게 지금 득점을 해내고 이 정도면 이제 다음 공 옆돌리기도 지금 득점 확률이 아주 높은 배치예요. 다음 공까지 이제 연결을 또 시켜주는 자,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네. 일단 연속 득점까지 잘 왔습니다. 네. 자, 정확한 포지션 플레이까지는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네. 다음 공 뭐 나쁘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뒤돌리기 연속 3점. 네. 네. 자, 그래도 끝까지 또 쫓아가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으로 가느냐.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네, 하네요. 오, 아, 네. 네. 좋습니다. 점수 차가 많이 좁혀졌죠. 네. 지금 하나 해결을 또 해주면서 네. 이상철 선수가 처음으로 오늘 4득점 성공을 했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3쿠션으로 노린 더블 쿠션이 네. 자, 득점이 연결이 됐는데 이제 장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잘 끌어냈어요. 자, 옆돌리기로 성공합니다. 아, 네. 5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뭔가 어려운 공들이 하나씩 해결이 네. 되고 있는 게 자, 조금씩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6점 만들면서 세트 포인트까지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상철 선수가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점 차. 자, 뱅크샷 한 번이면 동점까지 가능하죠. 네. 자, 분명히 틈이 있어 보이는데
큐미스가 났죠. 네. 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 샷을 하는 순간에 큐가 위로 올라가면서. 네. 아, 이건 정말 아쉬운데요. 아, 네. 오픈 브릿지를 하고 시도를 하다가, 아, 네. 몸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렇죠. 큐미스죠. 네, 그것도 이렇게, 네. 다 뱅크샷에서. 자, 그리고 마무리 노리고 있는 마르티네스. 아, 아, 뱅크샷을 놓칩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잘 하지 않는 네. 저런 뱅크샷에서의 큐미스 경기 초반에도 한번 나와서 좀 빠르게 잊어버려야 된다고 했던 모습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순간에 다시 그렇죠. 큐미스. 그래도 다시 본인에게 공격 기회가 왔고요.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자, 내공도 쿠션에 근접해 있고, 앞돌리기지만, 네, 이렇게 휘어지죠. 아, 내려가지 못합니다. 너무 강한 스트로크로 지금처럼 시도가 되면, 자, 투 쿠션 이후에 앞으로 다시 밀리는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닝이 길어지면서 마르티네스는 톱 랭킹 지금 노리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첫 세트에 이제 분위기가 좀 사라지는 모습인데, 네. 지금 첫 세트, 마무리를 네. 꼭 지금 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한 점. 자, 이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내려가나요? 네, 네. 마르티네스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상철 선수가 좀 끝까지 추격을 해봤던 2세트였는데요. 마르티네스가 마지막 한점 마무리를 하면서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멀리 있는 공, 지금 같은 또 두께 공략. 네, 정말 잘해줬죠. 네. 자, 이상철 선수에게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됐는데요. 마르티네스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